네, 저는 지금 수능 대체 시험장인 포항 이동중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낮에 이어서 밤 10시 15분쯤에도 또 한 차례 규모 2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시험 진행에는 별 영향이 없는 수준입니다. 이제 수험생 입실 시간까지 채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 등 뒤로는 수험생들을 태운 차량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은 지난주 이곳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일주일 연기됐는데요. 오늘 포항 등 전국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강진 여파로 포항 시내 일부 고사장이 피해를 입으면서 이곳 이동중학교를 포함한 대체 시험장 4곳이 마련됐고 포항의 모든 시험장에는 지진계가 설치됐습니다. 만에 하나 시험 도중에 여진이 발생하면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경미한 진동에는 중단 없이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진 규모에 따라 시험을 중단하고 대피한 뒤에 상황에 따라 시험 재개 등을 결정합니다. 대피했을 경우에는 소요된 시간만큼 시험 시간이 연장됩니다. 올해 수능에는 대구 경북에서 지난해보다 600명가량 적은 5만 5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지금 시험장으로 오고 있거나 출발 직전 막바지 채비하시는 수험생들도 많을 텐데요. 혹시 입실 시간에 늦거나 시험장을 잘못 찾았다면 112로 전화해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1시간쯤 뒤인 8시 40분에 시작되고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만일의 상황에 수험생들은 절대 개별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이동중학교 고사장에서 TBC 박정입니다.